그렇게 몰고 가면 네 잘못이 희석될 것 같으냐? 원장의 죽음에 내가 책임 있는 것처럼 몰아가면 넌 빠질 수 있을 것 같냐고. 내가 정말 죽였을까? 이 손으로 그 사람 밀어 떨어뜨렸을까? 내 집 옥상에서? 나한테 배웠다고? 내가 뭐 평가금 이용해서 이보은이 올가맥이라도 했단 거야? 어떻게? 이보은이 개인 통장이라면서 무슨 수로? 어떻게 알고 있었다는 듯이 금방 회수했냐고? 알고 싶어? 알고 있었으니까. 이보은이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 어차피 세상 떠난 사람 덮어주고 감싸줬더니 입에서 전냄새나 풍기는 게 어서 이상한 소문 듣고 와서, 아, 그것도 네 동생한테 들었겠구나. 아, 이거 심평원에 가족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나. 어디서 개수작이야. 누구 인생 망치려고. 내가 너 가만 안 둬. 됐습니다. 야! 할 말 못할 말 구분해, 예선생. 잠시, 네? 말로 하세요. 말로 왜 이러세요? 두 분, 그날 싸웠습니다. 원장님 사망 당일. 이제 기억나세요? 교수님이 원장님께 직접 한 말입니다. 그분이 교수님 인생 망치려고 했다면서요. 무슨 개수작을 그렇게 했는데요, 원장님이. 교수님 입으로 가만 안 두겠다고 한 상대가 왜 바로 그날 밤 돌아가셨는데요.